너 가방 열렸어. 어? 응. 고마워. 더 얘기하고 싶어. 왜? 그게 너 학교 어디야? 마포고. 나도 마포초인데 몇 학년이야? 몇 반? 마포초가 아니라 마포. 하, 됐다. 이거 좀 놔줄래? 저기 또 왜? 아까 가방 닫아줘서 고마워서 그런데. 뭐잖아? 이거 먹을래? 너 이름이 뭐야? 김가빈. 난 송민기. 배 많이 고팠어?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거든. 왜? 집이 망해서. 왜 집이 망해? 부동산 사기. 어차피 넌 설명해줘도 몰라. 되게 어른인 척한다. 너보단 훨씬 어른일 것 같은데?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. 아무튼 고마워. 덕분에 살았어. 아니야. 맨날 여기 와? 응. 이 근처에서 살아서. 그럼 맨날 여기 오면 볼 수 있겠네? 아마도? 내가 맨날 초코바 갖다 줄게. 왜? 아니, 공짜로 자꾸 뭐 얻어먹는 거 좀 이상해. 그것도 초딩한테. 괜찮아. 우리 집 편의점 하거든. 진짜? 그럼 폐기 도시락 갖다 줄 수 있어? 폐기 도시락? 그 막 오래된 도시락 모아서 처리하는 거 있잖아. 알아. 가끔 노숙자 아저씨들이 그거 달라고 와. 그거? 근데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냉장고에 잘 있던 건데? 괜찮아. 알았어. 진짜? 고마워. 걔를 매일 보고 싶고 보면 기분 좋다고? 웃지 마. 언제 이렇게 컸냐? 내가 네 기저귀 갈아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. 나 다 컸거든. 알았어 알았어. 암튼 그걸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거야. 사랑? 응.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.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. 고백은 타이밍 놓치면 끝이니까. 타이밍? 뭔가 얘기하다 보면 지금? 하는 때가 있거든? 그때 자신 있고 분명하게 네 마음을 얘기해. 어떻게? 나 너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하고. 그래도 돼? 그래야 돼. 괜히 어정쩡하게 떠보는 게 진짜 최악이거든. 만약에 잘 안 되면? 안 될 건 생각하지 마. 생각이 많을수록 고백은 이상해지니까. 누나 목소 주제에 왜 이렇게 잘 알아? 원래 남연애가 쉬운 거야. 너도 나중에 친구 연애 상담 해봐. 딱 보면 각 나오지. 살다 보니 누나가 쓸모 있을 때가 다 있네.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거든. 누나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? 있어. 누구? 말하면 아냐? 그 보성인가 하느냐? 어떻게 알았어? 맨날 얘기하는데 어떻게 몰라. 내가 맨날 얘기했나? 포기해. 왜? 그 양아 누나한테 마음 없어. 네가 어떻게 알아? 딱 보면 각 나오지. 누나 빼고 다 할걸? 그럼 어떡해? 뭘 어떡해. 다시 태어나던가 물 떠넣고 기도라도 해야지. 맞다. 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? 김가빈.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도 가빈이라는 애가 전화가 왔는데. 에이 설마 아니겠지. 와 맛있다. 이것도. 개수도 딱 맞네. 고마워. 가빈이가 좋아하면 왜 이렇게 좋지? 근데 계속 받기만 하니까 미안한데. 넌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? 바라는 거? 뭔가 얘기하다 보면 지금? 하는 때가 있거든? 그때 자신 있고 분명하게 네 마음을 얘기해. 나 바라는 거 있어. 뭔데 뭔데?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? 말이 목에 걸린 느낌이야. 나 너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너 몇 살이라고? 13살. 초등학교 6학년? 어. 나 18살 고2인데? 어.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도 가빈이라는 애가 전화가 왔는데. 에이, 설마 아니겠지? 그래서. 누나가 연하 취향은 아니라서 고백은 못 받아주겠다. 미안. 뭐지 이 기분은?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. 나중에 어른 되면 다시 만나자. 응. 잘 됐어? 다 그렇게 크는 거야. 차이기도 하고. 야, 괜찮아? 고생했어. 고생했다.
어? 안 흔해요? 나 어른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. 알겠어.